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훈련으로 뭘 하라고 얘기를 하냐? 사냥을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냥이요, 사실 조선시대 때도요, 이거 거의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나가면은 우리 지역의 지형을 알 수가 있고, 바람, 기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민심의 동태를 볼 수가 있고, 말을 타고 활을 쓰면 이거 완전히 군사훈련이거든요. 그러네. 끊임없는 사냥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요. 제가 이제 상품을 좀 준비했는데요. 아니, 교수가 몇 명인데 퀴즈 내면 우리가 맞히겠어요? 아니, 이 교수님들도 맞히기가 쉽지 않은 공평한 퀴즈예요. 아, 그래요? 네. 상품이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우와. 이 책은 뭐냐면요. 마키아벨리가 공화정에 대해서 쓴 또 다른 책. 로마사 논고를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동기부여되지 않나요? 문제 나갑니다. 조선시대 왕이 총 27명이었습니다. 그 27명 중에 재위 기간 중 가장 사냥 횟수가 실록에 많이 기록된 왕은 누구일까요? 자주국방 1위의 왕은 누구일까요? 악명? 네.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 네. 사냥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신하들이 말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네. 느낌 왔어요. 맞는 거 같아요. 찍었는데. 아. 이방원? 네. 오다. 어? 현무. 세종대왕. 세종이요? 세종대왕은 웬만한 거 좋은 거 다 하셨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좀 이렇게 고기 많이 드시고 몸 잘 안 움직이시는 분 아닌가요? 그 고기를 다 많이 잡은 겁니다. 아, 직접 잡아서 드신다.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종 위대합니다. 다 드실 수 있겠어요. 전현무 씨, 우리 책 읽다 시작하고 책 한 권도 못 읽으셨죠? 티납니까? 책 읽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답! 진짜 체험은 정말 학생 테스트에 강해. 세종대왕님, 그러니까 웬만큼 기억이 안 나요. 세종대왕으로 가시면 돼요. 좋은 거 다 하셨다니까. 아, 못했어요. 문무 뭐 다 하셨다니까. 아, 대왕님 죄송합니다, 진짜. 성우실 말이 맞는 게요. 뭐냐면은 그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대왕님이 되게 몸이 비중하세요. 운동을 싫어하시고요.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맨날 걱정을 해요. 사냥 가자 그러면 안 가려고 그러고 가서도 구경만 하고. 그런데 사냥 횟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음덕이에요. 보통 왕은 자신이 죽고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네. 이방원은 내가 죽기 전에 자식한테 미리 양위를 해요, 왕위를. 네. 4년 동안 군권과 인사권을 잡고 아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조선을 위협할 만한 왜구들의 근거진 쓰시마를 토벌하는 거 있죠? 그거 태종이 한 거예요. 근데 업적은 세종 때 업적이에요. 그 재위기간 안에 들어가고 그때 태종이 그렇게 사냥을 다녀요. 혹자는 아들한테 피곤한 거 넘겨주고 놀러 다니지 않았나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것이 우리 아들이 이끌어갈 이 조선을 자주국방 지켜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냥하면서 군사훈련시키고 지형지물을 탐독하지 않으셨나.